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CS윈드와 호텔신라, 선액시스템과 JYP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쪽이라 엔터주 쪽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엔터주는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목들 좀 주력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CS윈드 말씀드리겠는데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 타워를 개발하는 글로벌 1위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그 터키 공장의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분기별 실적 성장은 매년 실적 고성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향후 2030년 이후에까지도 중장기적인 그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그 캐파 증설에 따른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동사가 기존의 4.5기가와트의 그 캐파에서 향후 10기가와트까지 두 배 이상 큰 폭의 증설을 하면서 IRA법에 대한 그 수혜 혜택, 즉 보조금 지급까지 받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호텔신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동안 면세업종에서의 어떤 치킨게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호텔신라가 영업이익을 과점하는 그 효과를 올해부터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4월달 동남아 연휴 이후 5월에 중국의 그 노동절까지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부와 면세 사업부의 어떤 이익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이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